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가 경기도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급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인데요. 인성교육도 더 강화되는 등 학교의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활성화된 원격 수업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교육까지 이제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미래 교육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교육 확대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지급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지급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 1인 1기 돌아가는데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주도록. 경기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국제적 인정을 받는 IB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당장 올해 시행되지는 않지만 준비에 필요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인성교육 확대 역시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인성과 실력의 균형을 강조하며 성장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 체계에 맞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는 연령대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또 31개 시군과 함께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도 시작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